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? 네, 전기차를 좀 골랐습니다. 앞에서도. 근데 전기차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? 아, 그렇기는 한데 네. 이제 그 안에서도 아직 좀 덜 오른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. 일단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뭐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.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수요 둔화라든지 그런 이슈가 발생될 수 있는데 뭐 여전히 이번에 자동차 섹터에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는 섹터가 전기차, 뭐 2차전지 이쪽이거든요. 그래서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시장은 단기적인 지금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. 뭐 중간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이런 인상 조절론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인 랠리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섹터 원래 이제 지수보다도 좀 셌었던 섹터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은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전기차로 오늘 좀 골라봤습니다. 큰 틀에서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간밤에 테슬라가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네. 저희가 시초가 이 종목 코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시초가에 또 공략을 하기 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.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? 저는 캠시스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. 네, 네. 캠시스 하면은 아마 카메라 모듈이 먼저 그쵸? 좀 떠오르실 텐데 사실 최근에 이제 EN 플러스와 함께 이제 MOU를 체결을 했었고 이제 초소형 이 전기차 이제 배달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초부터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자회사 세버 모빌리티에서 이제 개발을 한 제품인데 사실 이제 작년 대비해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판매량이 83% 늘어난 상황이고요. 지금 각종 기업들과의 이런 MOU를 체결한 상황이고 또 EN 플러스가 최근에 이제 각형 배터리를 또 자체 개발을 하는 거가 좀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또 관련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한 비중은 높은 상황이지만 이쪽에 대한 이제 자회사들의 성장이 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해당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기대감을 충분히 좀 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형 전기 이제 상용차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또 국내에서 100% 생산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. 만약에 이제 또 MOU를 맺은 기업들과 함께 뭐 유럽이라든지 기타 지역의 수출을 또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전기차가 상용화되면서 같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입니다.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서도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사실 휴대폰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뭐 신규 모델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또 카메라 쪽을 좀 확대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또 수혜를 또 누릴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. 그래서 큰 틀에서는 뭐 카메라 모듈과 자율주행 쪽으로 보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점점 부각이 될 것이고 사실 기존의 카메라 모듈 부분도 앞으로 카메라 수가 늘어난다라는 기조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해당 부분들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확대 이슈로도 좀 같이 엮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전방위 부분으로 두 가지 섹터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실적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. 이제 반기 보고서 보시면 작년에는 영업이익단과 이제 순이익단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적자가 있었는데 올해 반기 보고서를 보시면 그것들을 다 메우고 흑자 전환들을 다 이미 했고요. 실적의 폭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테슬라향 이런 매출에 대한 증가 기대감도 있어서 이런 펀더멘털상 개선 흐름들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주가의 위치 에너지를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다가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고 거기서 약간의 좀 소화 과정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충분히 저점 메리트로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전거래에도 좀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많이 눌려서 마무리를 했는데 최근에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카메라 오토파일럿 부분인데 해당 이슈들은 앞으로 또 떠오르는 테마가 될 수 있다 보니까 해당 이슈에 대한 추후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슬라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시초에 눌려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러면 더 좋겠죠. 그래서 매수는 2,120원까지 분할로 사실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1차적인 목표가는 2,500원, 2차로 2,750원까지 추가 만약
급등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에서 반절 이상 수익 실현해주시면서 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,850원입니다.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개선 흐름들 그리고 이슈와 모멘텀이 많은 상황이어서 웬만하면 손절보다는 2차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좀 추가로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캠시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